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7과 대화 파트네요. listen and speak. Okay, 그래서 너는 휴대전화 소리를 좀 키워줄 수 있겠니? 이러네요. Okay, 그래서 can you 뭐 이렇게 부탁하면 되겠죠? One. G, can you turn up the volume on your phone? I like this song. Okay. 이거 선생님이 완성을 안 시켜놨구나. 해놔야 되겠네. 얘 말고 내가 할 일을 좀 써놔야 되겠네. 뭐 지금 바로 해버리죠. 일단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1. G, can you turn up the volume on your phone? I like this song. Okay. Can you turn up? 상대방에게 요청하고 있는 표현이니까 Can you turn up the volume? 그 다음에 높이다라는 표현이 뭐죠? Turn up이죠, 그쵸? Can you turn up the volume, please? I like this song. 그래서 turn up the volume 해달라는 이유가 나오고 있죠. 1. G, can you turn up the volume on your phone? I like this song. Okay, can you turn up the volume? 그 다음에 너의 전화기에 있는 할때 전치사 on을 씁니다. On your phone. 그 다음에 그렇게 해달라는 이유가 I like this song. 이 노래가 마음에 든다라고 하고 있죠. Okay, but I can't turn it up anymore. Anymore의 뜻이 뭡니까? Not anymore, 쌍으로 익혀야 되죠. Not anymore는 무슨 뜻이다? 더 이상 아니다. 이 말이죠. 더 이상 아니다. 오케이. 그래서 I can't turn it up. 요거 turn up 같은 경우에 이어 동사니까 여기 더 볼륨이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죠. Can you turn the volume up on your phone? 뭐 전치사 on 이런 거 주의하라 했습니다. On your phone. I like this song. 이 노래가 마음에 들어. 근데 I can't turn up is는 안 되죠. 여기에 어순 주의하시고요. I can't turn the volume up anymore. Not anymore가 더 이상 뭐뭐하지 않는다는 뜻으로서 쌍으로 알아두세요. Not anymore라는 수거죠. Not anymore는 더 이상 뭐뭐하지 않는다로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 좀 이따가 not하고 any가 들어있네. not하고 any가 들어있으면 뭐였던 것 같은데. I can't turn it up anymore. It's the highest volume. 최상급이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볼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Okay. 그래서 I can't turn it up anymore. It's the highest volume. 그랬더니 let me just put your phone in the glass. In a glass. 자, let me는 어떨 때 쓰는 거다? 상대방에게 허락받을 때 쓰는 거죠. 내가 뭐뭐 해도 되겠니? 라는 대화적 표현이죠. 그리고 문법적인 내용도 좀 얘기할 게 있는, 그리고 여기 만약에 똑같은 표현인데 물음표로 끝났다면 여기 이 부분을 May I just put your phone in a glass?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뭐 같은 표현들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네, 문법적인 내용은 let이 사역동사니까 여기에 있는 동사의 형태가 to를 넣으면 안 된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Let me just put, let me 뒤에, 뭐 just는 부사로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요. Let me put, 내가 넣게 해줘, put하게 해줘, your phone을 in a glass. 이 경우에는 물음표가 아니고 마침표죠. Let me just put your phone in a glass. 내가 뭐뭐 하게 좀 해주렴. 상대방에게 허락받는 표현이라고 했고요. 형태 let me 동사 원형, may I 동사 원형하고 물음표로 can I, 뭐 may I가 되면 can I, could I 이런 것들 된다 했었습니다. 이런 표현들. 오케이. 그 다음에 뭐이 표현이 보이고 있네요. Have plus PP. I've heard of glasses. 자, 여기에 쌍으로 계속 나오네요, 이거. 자, 이거, 잠깐만.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게 대절인가?
대절이면 이게 맞고 대절이 아니라면 틀렸는데. 문서 중이 아무래도 대절인 것 같네. 그러니까 적고라지로 돼 있겠지. 잠깐만요. 네 갔어. 2학기. 대절인가? 아닌가? 대절이구나. 오케이. 대절이네요. Hey, I've heard a glass walks like a speaker. 그래서, 자, 이 표현은 대화파트에서 했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음을 표현할 때, I've heard that. 이런 거 했다 했어요. I've heard that. 다음에는 완벽한 문장이 오면 되겠죠. I've heard that a glass walks like a speaker. 오케이. 그래서 내가 너의 전화기를 좀 유리 위에다 좀 놓게 해달라고 한 다음에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I've heard that를 사용해서 I've heard that a glass works like a speaker. 유리가 스피커 같이 여기 워크의 뜻도 중요합니다. 여기 뭐 워크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일하다, 일, 뭐 작품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뭐 하다 효과가 있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뭐 물론 일하다라고 해석해도 큰 문제 없습니다. 유리가 일한다, 뭐처럼 일한다, 스피커처럼 일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오케이. 아참 그리고 여기 어가 있네요. 어가 있으니까 이건 유리가 아니죠. 얘가 유리란 뜻일 땐셀수 없는 명사니까 여기 어 자체를 쓸 수가 없고 여기 어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 유리가 아니고 뭐다? 잔이란 뜻이죠. 잔. 그래서 유리잔 속에 넣도록 해달라는 얘기네요. Let me put your 여기 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글라스의 뜻도 달라진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은 영어적 상식입니다. 유리잔 속에다가 너의 전화기를 좀 넣도록 해줘. I've heard that 유리잔이죠. 유리가 아니고 유리잔. 유리잔하고 유리는 다릅니다. 문법적으로도 달라요. 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집니다. 유리잔이 works like a speaker. 스피커처럼 역할을 한다라는 것. 일을 한다라는 것을 들었다. 근데 워크의 뜻이 효과가 있다, 통하다라는 뜻으로서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워크에다가 밑줄 꺼놓고 얘랑 같은 뜻으로 쓰인 것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얘는 일하다가 아니고 역할을 하다라는 효과가 있다라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구분하는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워크의 뜻이 효과가 있다 또는 뭐 역할을 하다 이런 뜻이면 일하다가 아니고 역할을 하다 이런 뜻으로 워크의 뜻도 주의하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남자애가 What an interesting idea. 뭐 여기에 느낌표 있고 뭐 이런 걸로 시작했는데 이거는 문법적으로 뭐라고 한다? 감탄문이라고 하죠. 감탄문. 감탄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좀 해야 되겠네요. 오케이. What an interesting idea. 정말 흥미로운 생각이구나. Let's try it now. 지금 한번 해보자. 이거 뭐 같이 해보자고 제안하는 표현으로서 옛날에 했던 거죠. Shall we try it now? How about? 이럴 때 조심해야 되겠죠. How about trying it now? 뭐 이에 대한 얘기도 할게 있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첫 번째 대화였습니다. 일단 빈칸부터 쭉 한번 채워보고 완성시키고 다음 뭐 자세한 거 설명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좀 해달라고 얘기하는 표현이니까 좀 가볼까요? Can you 그렇죠? Turn up the volume. 그렇죠? Volume. 어디에 있는 할때 전치사 on 쓰겠습니다. 어디에? On your phone. In your phone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나는 이 노래가 마음에 든다. I like this song. 맞습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더 이상 안 된다고 하죠. 더 이상 높일 수가 없어가 뭐다? I can't turn it up anymore. 그 다음에 최상급 표현. 저 지금 해놓은 게 가장 높은 볼륨이다가 뭐다? It's the highest volume. 오케이, 상대방에게 허락받는 표현이죠. 그래서 내가 너의 전화를 유리잔 속에 넣도록 해달라가 뭐다? Let me just put your phone 어디다가? In a glass. Let me just put your phone in a glass. 그 다음에 자신이 들은 사실을 얘기하는 표현. I've heard that. 글래스가 뭐 한다? 웍스 한다.
못 같이 like a glass라고 하면 되겠죠. like a speaker. 오케이. 그랬더니 저 이런 걸 얘는 저 들어본 적이 없는 모양이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이런 사실을 몰랐으니까 뭐라 그런다? What an interesting idea. Let's try it now. 우리 한번 해보자 지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할 내용들 잠깐 살펴보면요. 어종 표현들에 대해서 얘기하겠고, 그 다음에 또 얘에 대한 얘기도 하겠고, 그 다음에 얘의 위치에 대한 얘기도 하겠죠. 전치사 on 알아두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I like this song. 마음에 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I can't turn it up anymore. 여기에 뭐, can에 대한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can이 한 가지 can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위치가 별로 마음에 안 드네. 캔이 한 가지 캔만 있는 게 아니고 총세 가지가 있었죠. 캔에 대해서 뭐, 이 캔도 뭐 이것도 1, 2, 3 중에 뭐냐. 얘도 마찬가지 1, 2, 3 중에 뭐냐. 뭐 난만 없었으면 똑같은데 지금 같은 거냐 다른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좀할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뭐 계속해서 이어서 또 얘기하면 뭐 it에 대한 얘기 하겠죠. it이 뭐 대신 왔냐. 뭐얘 위치에 대해서.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던 not anymore에 대한 얘기, not anymore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it's the highest volume. 최상급이니까 뭐 이런 거 좋아하죠. 가장 높은 볼륨이야. Let me put your phone in a glass. 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glass의 의미에 대해서. 그 다음에 I've heard 다음에 생략된 말이 뭐고, I've heard 이 표현이 뭐할때 쓰는지 앞에서 얘기했었죠. 오케이. 이거 바꿔 쓸수 있는 표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얘기할 때 I've heard만 쓸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표현들도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what. 여러분 총 what을 학교에서 배운 걸로만 따지면 두 가지 what을 배운 거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배운 것까지 치면 세 가지 what을 배웠죠. 그래서 이 what과 그리고 또 여기에 이 묶임표에 대한 얘기. What an interesting idea. 똑같이 느낌표로 이렇게 되는데 one 말고 다른 걸로 시작하는 것도 있죠. one 말고 다른 걸로 시작하면서 끝에 느낌표 붙일 수 있는 경우가 있었고, what으로 시작해서 느낌표 붙이는 경우하고 뭐로 시작해갖고 느낌표 붙인 거 뭐가 차이가 있는지. 그 다음에 let를 사용해서 뭐를 하고 있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let's try it now. 뭐 it 뭐 대신 왔냐 이런 것들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can you turn up the volume on your phone? 저 기초적으로 뭐 하는 표현이다. 상대방에게 뭐 하기? 요청하기, 요청하기. 뭐좀 해주시겠습니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 캔은 능력이야, 아니면 뭐 가능성이야, 아니면 허가야, 요청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뭐 벌써 얘기했지만 이 캔은 뭐기 때문에. 요청하기이기 때문에 뭐가 아니다? 능력을 표현하는 표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be able to도로 바꿔 쓸 수가. Are you able to turn up the volume on your phone?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이건 are you able to가 아니고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이 뭐가 있다? Will you가 있죠. Will you? Would you? Can you? Could you가 있었죠. Will you turn up? Would you turn up? Can you turn up? Could you turn up? 이죠. 얘는 be able to가 아니라는 거.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be able to, are you able to turn으로 바꿔 쓸 수가 없다. 그래서 can you, will you 등이다. 그 다음에 turn up이 이어 동사니까 더 볼륨의 위치가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된다라는 거. 하지만 더 볼륨 만만 길어봤자 it으로 바꾼 경우에는 반드시 이 부분에 어순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I can't turn it up. I can't turn up it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 on your phone이고요. 그 다음에 I can't turn it up anymore. 뜻이 나는 더 이상 그 볼륨을 높일 수가 없다죠. 이번에는 뭘 얘기하고 있다? 능력이죠. 능력. 아니 능력이라고 X 하고 있네. 그럴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바꿔 쓸수 있는 게 뭐다? I am not able to turn it up anymore입니다. 이거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이거는 be able to라는 거. 똑같은 캔이지만 하나는 해주겠니? 라고 영어로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거뭐 리퀘스트 하는 표현이라 했습니다. 위에 can은 request, 상대방에게 해달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will you turn up, would you turn up, can you turn up, could you turn up이고요. 이번에는 I will not도 아니고 이번에 will이 안 되는 거죠. I will not turn up, I would not turn up이 안 되고요. 얘는 I am not able to turn it up이라는 능력이 안 된다. 불가능한 일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가능을 얘기하는 거죠.
캔트니까 능력이 없음을 얘기하니까 이건 뭐 능력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불가능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낫겠네요. I am not able to turn it up anymore. 같은 캔이지만 구분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not anymore 해서 일단 not anymore 합쳐서 더 이상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not 블라블라 anymore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뜻이죠. 더 이상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자, 여러분은 not any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어요? no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I can't turn it up anymore는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I can no more turn it up 이라는 것도 알아주세요. I can no more turn it up. no more 위치, no more 위치는 뭐가 들어갈 자리입니까? not이 들어갈 자리에 들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I can no more turn it up. 난 더 이상 높일 수가 없다. 그래서 not any를 not any를 no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얘는 no more로 바꿀 수 있는데, no more가 됐을 땐 끝에 가는 게 아니고요. not이 들어갈 위치인 I can no more turn it up. 더 이상 볼륨을 높일 수가 없다. Okay, not any가 no로 바뀐다는 얘기하고 not anymore에서 no more로 바뀌면 no more 위치가 어딘지 라는 얘기 했습니다. I can no more turn it up. 그 다음 it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더 볼륨 대신 왔죠. 하지만 위치가 전치사일 때는, 아니 전치사는 대명사로 바뀌었을 때는 사이에 넣어야 된다는 거. 네, 너 금요일날 뭐 학원 7시부터 뭐 있다 그랬나? 7시부터? 네, 그러면 내일 수업 좀 하자, 보강. 몇 시에? 7시부터. 언제까지? 뭐 비슷하게 하겠지. 내일 좀 늦을 수 있어. 왜? 7시 잘 가고 있어. 네? 7시에 끝나는 거? 7시에 끝나지 않고 조금 늦게 끝내. 그래? 한 몇 시쯤? 7시 반은 그럼 안정적이네. 네. 그럼 한 시간 반 정도 보강하자. 7시 반. 지금, 아, 알겠습니다. 자, 저를 위해서 하는 거죠, 보강. 그렇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수민이 괴롭히려고. 보세요. 그 다음에 뭐 it's the highest volume, 최상급 표현이죠. 가장 높은 볼륨, 지금 최상, 뭐 최고로 높였는데 당연히 더 이상 높일 수가 없는 거죠. Let me just put your phone in a glass. 그래서 let me 뒤에 동사 원형은 뭐 상대방에게, 일단 표현 파트로 보면 얘는 상대방에게 뭐 할 때 쓰는 표현이다. 허락받기죠. 허락받기. 허락받을 때 let me 동사 원형 let me do 라고 익혀두면 되겠죠. let me do, let me go 저 좀 가게 해주세요. let me take a rest 저 좀 쉬게 해주세요. let me put 내가 좀 놓게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허락받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다? 만약에 물음표로 끝난다면 may I just put your phone in a glass 또는 can I just put your phone in a glass 또는 하나 남았죠. Could I just put your phone in a glass? Will은 안 된다 했습니다. Will이라든지 would는 안 된다 했습니다. May I put? Can I put? Could I put? 그래서 해달라고 하는 건 Will you? Would you? Can you? Could you죠. 근데 내가 하겠다는 것을 물음표로 할 때 May I? Can I? Could I고요. 그걸 Let me 동사 원형이니까 이번에는 마침표로 끝낼 수가 있겠죠. May I just put your phone in a glass?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뭐 해보는 건 어떻니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how about으로 하면 how about just how about 했을 때 about이 전치사니까 how about just putting your phone in a glass 해도 전부 통하는 표현들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 문법적으로 let이 사역 동사고 목적어가 할 행동은 동사의 원형으로 해야 된다는 거, 이 녀석의 단어의 형태에 대해서 동사 원형 와야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Let me just put, 뭐 let me just to put 이런 거 안 되고요. Putting 이런 거 안 됩니다. 사역 동사 뒤에 목적어, 내가 할 행동을 동사 원형으로 해야 된다는 거. Let me just your phone in a glass. 그 다음에 glass가 유리란 뜻이긴 하지만 유리란 뜻일 때는 셀 수 없는 명사라고 아까 얘기했죠. 지금은 유리가 아니고 무슨 뜻이기 때문에 유리 잔이란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가 있다는 거. 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glass의 뜻이 달라지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유리잔 속에 넣게 좀 해줘. I've heard 다음에 생략된 말은 당연히 되시고 형태는 이러한 시제를 보고 뭐라고 한다? 현재 완료시제라고 하고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슨 용법이다? 경험적이죠. 난 들어본 적 있어.
that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오고 있습니다. 주어, 동사하고 완벽한 문장이죠. A glass works like a speaker. 유리잔이 워크의 뜻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다가 아니고 역할을 하다 또는 통하다 이런 뜻입니다. 역할을 하다, 통하다, 뭐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다 이런 뜻이라 했습니다. 효과가 있다. 일하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워크의 다양한 의미 중에서 이런 뜻도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역할을 한다, 효과가 있다. 그다음에 여기 like의 뜻은 뭐 I like this song 할 때는 당연히 동사겠지만 뭐 같은 이런 뜻이죠. 뭐 같이 역할한다, 스피커 같이 일한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있어.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에 what에 대해서 이게 제일 처음에 배운 what 아니죠? 의문사의 what 아니죠? 여러분들 몇 번째 배운 what이라고 하느냐? 얘를 두 번째 배운 what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장 종류, 문장의 종류를 뭐라고 하면서 배웠었다? 감탄문이라고 하면서 배웠었죠. What an interesting idea. 정말 제 흥미로운 아이디어구나 라는 뜻으로 감탄문을 what이 뭐가 시작됨을 알릴 때도 있다. 감탄문이 시작됨을 알릴 때도 있다. 그다음 여러분 세 번째 배운 what은 뭐라면서 배웠었냐면 관계 대명사라면서 배웠었죠. 뭐 선행사를 가지고 있는 what이다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I know what you said 이런 거 I know 나 알고 있는데 뭐를 알고 있냐? 네가 말했던 것을 알고 있다. I know what you said 할때 what을 보고는 관계 대명사 what이라고 하면서 했었습니다. 근데 얘는 아니고요. 감탄문인데 근데 감탄문을 시작할 때 what으로 시작할 때할 수도 있지만 뭐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뭐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How로 시작할 수도 있죠. 그러면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과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은 뭐가 뭐 어떨 때 How로 시작하고 어떨 때 What으로 시작합니까? 오케이. 또 수업을 해야 될 각이죠. 오케이. 그래서 She's beautiful.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쵸? 이걸 보고 감탄문이라고 하진 않죠? 그쵸? 그래서 일단 뭐 여기를 뭐 이거를 점점 강조하고 싶어. 그러면 뭐 She's beautiful. 그냥 아름답던데 여기다가 뭐 이런 거 집어넣으면 점점 강조가 되기 시작하죠? 이런 거 넣으면 She's so beautiful. She's very beautiful. 뭐 이러면 엄청 아름다워. 이런 뜻이죠? 근데 이걸로는 만족을 못하겠어. 더 강조하고 싶어. 그럼 그때 쓰는 게, 자, 뭐 때문에 감탄하겠습니까? 얘 때문에 감탄하겠죠. 그쵸? 맞습니까? 그녀가 beautiful 하는 사실 때문에 감탄을 할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영어에서는 뭔가 중요한 거는 어디로 보냅니까? 앞으로 보내죠. 얘를 앞으로 보내겠죠. 그래서 얘가 감탄문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더라? 얘가 감탄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How beautiful she is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How beautiful she is. 그렇죠? 맞습니까? 또는 뭐 she is a kind girl 이런 게 있다. 예, 그냥 친절한 소녀다 이거 있죠? 그렇죠? 그럼 이거 강조하고 싶으면 she is a very kind girl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이번에는 so를 못 쓴다 했죠 이거 선생님이 뭘 설명한 적 있냐면 very하고 so하고 such하고 이거 전부 다 같은 뜻으로 쓰일 수 있는데 어떨 때 야는 참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얘를 쓰거나 얘를 쓸땐 조심해야 된다면서 했었어요. so는 명사가 없을 때 쓰는 녀석이었죠. so는 명사가 없을 때 여기 명사가 없죠. 반면에 거꾸로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such인데 얘는 뭐가 있어야 쓰인다? 명사가 있어야 쓰인다. 때문에 she is a very kind girl 해도 되고 she is such a kind girl. 여기에는 such를 쓰면 안 되고 여기에는 거꾸로 so를 써서 she is also kind girl 이런 거안 된다고 소개한 적 있죠? 오케이. 기억이 나셔야죠, 그쵸? 자,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강조할 수 있는데 이걸로는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차. 그러면 이제 감탄문 만들면 얘가 만들어진 감탄문은 뭐였어요? What a kind girl she is. 이렇게 할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 부분은 그녀를 보고 하는 얘기면 그녀를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면 뭐할수 있다? 뭐할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How beautiful!
what a kind girl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게 뭐였어? 이게 감탄문에 대한 얘기 전부였습니다. 내용이 그렇지 많지 않아. 그럼 정리하면 감탄문에서 감탄하고 싶은 부분,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명사가 없을 땐 뭘 쓰고? 화를 쓰고, 그렇죠. 명사가 있을 때는 뭘 쓴다? What을 쓰는 거고, 여기에서는 How an interesting idea 였어. What an interesting idea 였어요? What an interesting idea 였죠. 뭐 때문에? idea라는 명사가 있고, 여기 뒤에 생략된 말은 it is가 생략됐죠. What an interesting idea it is. 그러니까 이게 감탄문이 아니라면 It is a very interesting idea 이런 문장이었죠 원래는. 그래서 얘 때문에 여기에 what으로 시작하는 이유 누가 얘기해준다? 나 명사 있거든. 감탄문에 감탄받는 부분에 그 다음에 뒤에 뭐가 생략됐거든. It is가 생략됐거든 이라는 얘기. 엉뚱하게 여기에다가 how 같은 거 써있으면 틀렸다는 거 눈치챌 수 있어야 되겠어요. 하지만 여기에다 얘를 없애고 감탄문 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똑같, 정말 흥미롭군 이래도 되잖아. 정말 흥미로운 아이디어군 이래도 되겠지만, 정말 흥미롭군 이래도 되니까, 그때는 똑같은 표현을 뭐로 해도 된다? How interesting 해도 된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How interesting, what an interesting idea. 됐습니까? 그 다음에 let는 우리 같이 해보자라고 뭐 할 때, 같이 하자고 뭐 하기? 제안하기죠, 제안하기. Let's try it now. 지금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거 많이 했어요. 그쵸? 물음표로 끝나면 뭐, shall we try it now? 있죠? What about이면 조심해야 되겠죠? What about, how about trying it now? 아시죠? Why don't we도 있죠? Why don't we, 동사원형, why don't we try it now? 됐습니까? 이런 것들 쭉, 여러분도 배웠던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은 이미 지나간 것들이고요. 지금 이 과에서 주로 했던 부분은 바로 이거. 알고 있음 표현하기죠. 자, 그래서 알고 있음 표현하기 이거 외에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더 보면. I understand that도 있었고요. I found out that도 있었어요. I found out that a glass works like a speaker. 이런 표현도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만나봤잖아요. 이런 부분에다가 I've heard that a glass works like a speaker 대신 쓸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맞는 것을 고르세요. 이런 거 할 때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뭐 I know도 되겠죠. I know that. 됐습니까? 뭐 I understand that. I found out that.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 같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it에 대한 얘기. 자, 우리 그거 지금 한번 해보자고 하고 있죠. 그럼 it은 뭐 대신 왔습니까? 얘들이 대화 끝나고 나서 뭘 해보겠어요? 폰을 글래스 안에 넣겠죠? 그쵸?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랬죠? 그럼 이 try는 우리 한번 노력해보자야. 우리 한번 시험 삼아 해보자. try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수업했죠? 그쵸? 그럼 이건 우리 한번 노력해보자야. 시험 삼아 해보자야. 시험 삼아 해보자죠. 그렇죠? 그럼 얘들이 시험 삼아 해보는 건 뭐예요? 무엇을 어디다가 뭐 하는 걸 해보자고 하겠어? 그렇죠? 유리잔에 넣는 것을 해보자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put the phone in a glass의 형태를 바꿔서 집어넣으면 되겠죠. 얘는 동사니까 안 되고 동사를 뭐로 만들어야 돼? 명사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뭐 하는 방법하고 to do를 하는 방법과 to 부정사 명사적 용법을 쓰는 방법과 동명사를 만드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 여기선 이 녀석이 try가 노력하다 말고 시험 삼아 해보다라는 뜻이 되려 그러면 얘는 어떤 형태로 들어가야 돼? 동명사가 돼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it은 let's try putting the phone in the glass. 여기는 앞에 나왔던 자리니까 더를 쓴 게 낫겠네요. 이시 뭐 대신 왔다는 것도 다 설명드렸어요. Let's try. 우리 노력해보자가 아니고 시험삼아 해보자니까 Let's try putting the phone in the glass. 됐습니까? 유리잔에다가 전화기 넣는 것을 한번 해보자.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 역시 천재들이라서 필기 따윈 필요 없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었어요. 지금은 선생님이 깜빡하고 안 만들어놔서 몇 가지 중요한 표현들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해줄 수 있겠니? 높여줄 수 있겠니? Can you turn up the volume은 볼륨인데 어떤 볼륨? On your phone. I like this song 였죠. One,
G, can you turn up the volume on your phone? I like this song. 그랬더니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죠. 안 되는 이유가 가장 높은 볼륨이기 때문에 안 된대죠. 그래서 이번엔 자, can you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behave부터 아니라 했어. 근데 이거는 줘. 이거는 이번엔 능력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behave부터로 I am not able부터로 바꿀 수 있는 can이었고요. I can't. 그 다음에 어순주의하죠. I can't turn it up. 그 다음에 더 이상 anymore. I can no more. Turn it up. 그 다음에 it's the highest volume. 최상급 더를 좋아한다 이런 내용도 있죠. I can't turn it up anymore. It's the highest volume. 오케이.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폰 가지고 높일 수 없으니까 이제 얘를 소리를 증폭시킬 방법에 대해서 난 알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난 들어본 적 있다. I've heard that. 그 다음에 이거부터 해야죠. 그래서 내가 넣게 해줘 라는 표현 있죠. 내가 넣게 해줘. Let me just put your phone in the inner glass. 그렇죠. Let me just put your phone in the glass. 그 다음에 내가 들은 사실을 얘기하는 거. I've heard that a glass works like a speaker. G, let me just put your phone in a glass. I've heard a glass works like a speaker. Okay, let me just put, may I, can I, 물음표일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허락받는 표현들 있다라고 얘기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거 깜짝 놀라는 표현인데, 여기에, 요렇게 생긴 명사가 있죠. 그래서, what an interesting idea, let's try it now. 라는 문장이었죠. B, what an interesting idea, let's try it now. 네, 이런 대화였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녀석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I've heard, 자 이걸로 시작하고 있죠. 그렇죠? 중요한 거. I've heard that a movie star is coming to our school. That's right, she's, 뭐 쉬운 표현이 보이죠? 볼 것 같아요. She's my favorite actress겠죠. 뭐. She's my favorite actress. Oh, who is she? 누군데 이런 거 있네요. 오케이, 그랬더니 미란다 킴이라네요. 미란다 킴이야. She got played 했다. 뭐를 played 했냐면 The Chief Scientist를 어디에서? In the movie Jupiter. Jupiter란 영화에서 Chief Scientist를 played 했다. 와우, 빨리 보고 싶다 이러고 있네요. 빨리 보고 싶다 이런 표현은 뭐가 가능할까? I want to see her fast. 뭐 이런 거? 오케이.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한데 혹시 그 수고가 나왔나? 오케이. 2. B. I've heard that a movie star is coming to our school. I've heard that a movie star is coming to our school. 웬일로 학교로? That's right. G. That's right. She's my favorite actress. 오케이. Oh, who is she? B. Oh, who is she? 그랬더니 미란다 김. 그 다음에 she played. 얘가 뭐였더라 더? The scientist in the movie Jupiter. G. Miranda Kim. She played the chief scientist in the movie Jupiter. Okay. So. B. Wow. I can't wait to see her. 이걸 썼군요. I can't wait to see her.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는 참을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을 쓴 건죠. I can't wait. 오케이. 나는 참을 수가 없어. 뭐 하기 위해서 참을 수가 없다. To see her 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네, 혹시 학교에서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알려주셨나요? 뭐를 무척 빨리 하고 싶다라는 거. 이거밖에 못 봤나요? 여러분들 말을 믿을 수가 있어요. 대충 넘어갑니까, 그냥? 오케이. 자, 그 다음에 I've heard that a movie star is coming to our school. 그래서 여기에 is coming에 대한 얘기 하겠죠. 뭐 ing에 대해서 할 말 있을 거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뭔 얘기를 했었죠. 됐습니까? Okay. I've heard that a movie star is coming to our school. That's right. that에 대한 얘기 하면 되겠죠. right의 다양한 의미 한번 더 점검해 보고요. 여기에서의 의미. 그 다음에 she is my favorite actress.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야. Oh, who is she? 누군데? 미란다 김. She played the chief. chief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의 의미. is in the movie Jupiter. Wow, I can't wait to see her. 빨리 보고 싶다. 같은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라든지 또는 뭐 투부정사 무슨 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이거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뭐뭘 하고 싶어 견딜 수 없다라는 표현. I can't wait to. 그러니까 뭐 일단 얘를 대화 파트에서는 따로 다루기도 합니다. 뭐 표현하기라면서 다루냐 하면 얘뭐 표현하기? 기대 표현하기라면서 사실은 따로 다뤄야 될 만큼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I can't wait to. 오케이. 그래서 돌아가서 I've heard that은 중요하죠. 뭐 I know 이런 걸로 바꿔서 여기 I understand은 좀 어색하고요. I found out 좀 어색합니다. I know 이런 게 좋겠네요. I know that. I've heard that. 그래서 겉 만드는 대시라는 거 완벽한 문장이 오고 있다는 거 완벽한 문장이 대수로 포장이 되어서 대수로 포장되어서 여기에 heard라는 동사 들었다 무엇을 들었니 그래서 명사절을 이끌고 있고 heard에 목적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 대시하는 역할은 그 다음 A winter is coming 무슨 시즌데 무슨 시즌데 그러니까 그럼 이거부터 물어볼까 동명사야 현재 분사야 현재 문사고 현재 진행형이죠. 현재 진행형인데 현재 진행형으로 뭘 표현하고 있다? 뭘 표현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들었다. 영화 스타가 영화 배우가 우리 학교로 올 계획이라는 것을 들었다. 계획된 미래도 진행형으로 하는 중이다 가지고 할 계획이다 할수 있다고 했던 그거고요. 뭐 여러분들 중1이었다면 A movie star is going to come으로 be going to나 be planning to나 이런 것들로 바꿔 쓸수 있겠죠. 그다음에 that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죠. that은 앞 문장 중에 that절 대신 왔습니다. movie star is going to our school 할 것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다? 사실인 내용이다. 맞는 말이다. 그 말이 맞아. 올 예정이 맞아. Okay, right이 여러 가지 뜻인데 여기서는 어떤 오른이란 뜻이죠. 이외에도 오른쪽이란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right now, right here 할때 right은 바로죠.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란 뜻도 있죠. 바로 즉시. 네, right now, right here. 그다음에 또 무슨 뜻도 있다 그랬더라. 이제 슬슬 알 때도 됐죠. 권리란 뜻도 있다 그랬어요. 권리. 명사로서는 권리. 됐습니까? 여기서는 옳은 그 말이 옳아 그 말이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 뜻이기 때문에 반대말은 left죠 뭐가 내야 내는 wrong이죠 wrong 반대말은 wrong 이 뜻일 때 left겠지 반대말이 됐습니까 that's wrong 하면 그 말이 틀렸어 that's right 오케이. 그 다음에 she is my favorite actress.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여배우야. 슬슬 졸리는 모양이죠? 통째로 말하기 하죠. 이따가 그래도 졸린 건뭐 어쩔 수 없겠죠. She, 미란다 김. 여기에 play의 뜻은 어떤 역을 하다라는 뜻이죠. 영화에서 어떤 역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기를 했다라는 뜻이니까 여기에 바꿔 쓸수 있는 건 she acted라는 뜻이죠. She acted the chief scientist in the movie Jupiter. 그래서 어떤 연기를 하다 할때 동사 뭘쓸수 있다? 플레이를 쓸 수가 있다라는 거. 플레이가 뜻이 많죠. 뭐 플레이 사커 하면 축구하는 거고, 뭐 플레이 뒤에 더 붙이고, 뭐 악기가 오면 또 악기 연주하다가 되는 거고요. 뭐 놀다란 뜻도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어떤 배역, 플레이 뒤에 어떤 배역이나 역할이 오면. 배역이나 역할 같은 경우는 연기를 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인다는 거. 그가 연기했어. The Chief Scientist in the movie Jupiter. Chief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최고의 최고의 가장 책임이 큰 이란 뜻이죠. 그렇습니까? 그 외에도 무슨 뜻도 있다 명사로서 최고 책임자란 뜻도 있죠. 그렇습니까? 여기서는 Scientist를 꾸며주는 뭐로서의 역할하고 있다. 오케이 형용사 가장 중요한 이라는 뜻을 쓰였죠 가장 중요한 과학자 연기를 했어 명사로서 뭐 어떤 책임자란 뜻이 아니고 중요한 중요성이 매우 높은 중요한 과학자를 연기했다 그 다음에 보고 싶어 견딜 수 없다라는 표현 얼른 보고 싶다 기대 표현한 표현 난 그녀를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다 I can't wait to see her
됐습니까? 그럼 to 부정사의 무슨 조용권? 오케이, 나는 기다릴 수가 없다. 그녀 보는 것을 이런 뜻인가요? 오케이,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 can't wait. I can't wait to 뒤에 동사의 원형이 오면 뭐뭐 하고 싶어 견딜 수 없다라는 기대 표현하기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같은 표현은 뭐가 있냐면 I am looking forward to seeing her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I am looking forward to seeing her. 오케이, 그래서 look forward to가 뭐냐 하면 look forward to가 이게 학수 고대하다라는 뜻이에요. 학수 고대하다. 근데 여기서 뭐 좀 이상하지 않아요?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her. 뭐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난 모르겠다. 졸리다. 그렇죠. 바로 얘죠. 얘가 이상하죠. 그래서 얘가 뭐기 때문이다. 얘가 to 부정사의 to가 아니고 뭐다? 전치사의 to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 속여먹기 참 좋습니다. 이거 여기다가 뭐 해놓고 여기다가 see 해놓고 맞냐 틀렸냐 하면 안 됩니다. 혹시 학교에서 look forward to라는 표현을 알려주면 그건 시험 문제 내겠다는 거고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I can't wait to see her 하고 같은 표현은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her라는 거. 그래서 can't wait to는 to 부정사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오면 되지만 look forward to 할 때 to는 전치사의 to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가 오고 싶으면 반드시 동명사의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 앞으로 시험 문제 뭐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게 되면 학생들이 많이 틀리게 되는 내용이니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her. I can't wait to see her. 그녀를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이 대화 쭉 한번 정리해보면요. 오케이.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애는 전부 다 학교에 저 무비스타가 올 거라는 사실을 둘 다 알고 있죠. 누군 몰랐는데 새롭게 알게 된 거 없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는데 B가 나 들었어 라고 자기가 알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죠. 이과의 중요한 표현인 I've heard that 써서 B가 어 그래? 나 몰랐네 이거 아니고 그 말이 맞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라고 하니까 이미 이 사실을 여자애도 알고 있었습니다. 들어서 한 게 아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남자아이는 누가 오는지는 몰랐죠. 그렇죠? 누가 오는지 모르고 그냥 직업만 올 사람의 직업만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여자애는 온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까지 다 알고 있는 그러니까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었던 애 누구다? 걸이라는 거. 됐습니까? 그냥 남자애는 그냥 영화배우가 올 거라는 사실만 들었는 거지 누가 올 거라는 얘기는 몰랐어요. 됐습니까? 하지만 여자애는 당연하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가 온다라는데 당연히 알고 있겠죠. 됐습니까? 누구라는 사실도 알고 있고 올 사람은 미란다 김이라는 거 알고 있고 또 미란다 김이 어느 영화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보고 싶어 견딜 수 없다. 얘도 당연히 얘도 걸도 이 마음속에 이 마음을 갖고 있겠죠. 여자애도 I can't wait to see her 하겠지만 그 남자애까지도 기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빨리 보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뭐 그 다음에 얘도 한번 정리해보면 이 노래를 좋아하는 애는 여자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음악이 틀려져 있는 폰은 누구의 폰이다? 남자애 폰입니다. 남자애 폰에서 어떤 음악이 나오고 있는데 여자애가 뭐 근처에서 있었더니 저 내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볼륨 좀 크게 해달라 그랬고 볼륨을 크게 해줄 수가 없고 크게 해줄 수 없는 이유는 볼륨이 지금 현재 벌써 가장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누구야?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남자아이죠? 그렇죠? 아니 참 여자아이네요. 여자애가 아이디어를 냈죠? 저 무슨 아이디어를 냈냐면 저 전화기를 빈 유리잔 속에 넣어 놓는 아이디어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 뭐 잔이 목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스피커 같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해보자 그랬고요. 그 다음에 남자아이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어서 몰랐어?
몰랐으니까 이렇게 감탄문으로 그렇구나 정말 재미있는 생각이구나 하고 한번 해보자 라고 한다는 내용 파악들. 오케이, 그래서 뭐가 나왔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들었다는 거죠. I've heard that movie star is coming to our school이죠. B. I've heard that a movie star is coming to our school. 오케이. 그랬더니 뭐 벌써 알고 있는 듯이 얘기하죠. 그래서 뭐 That's right. She's my favorite actress. G. That's right. She's my favorite actress. 그래서 여기에서 네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가 누군지 알았어? 몰랐어? 몰랐죠. 그래서 누군지 물어보고 있죠, 남자애가. B. Oh, who is she? 그때 여자애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는 누군데? 미란다 킴인데 그냥 무슨 역할을 했다? She played the chief scientist in the movie Jupiter. G. Miranda Kim. She played the chief scientist in the movie Jupiter. 오케이, 그랬더니 자 기대 표현학입니다. 와우, I can wait to see her. I can wait 하면 안 됩니다. I can't wait to see her 해야 돼.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해야지. 견딜 수가 있다라고 하면 되겠죠. B. Wow. I can't wait to see her. Can't wait to see her.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 표현. 지금까지 뭘 봤으면 자기가 알고 있으면 표현한 거 쭉 봤죠. 그럼 이거에서 두 번째 까먹지 마라라고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주기가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워먼이 말합니다. 뭐라고 해요? Excuse me? Are you finished with your meal? Are you finished with your meal? 있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있죠. 식사 다 하셨어요 이 말이죠. 식사 다 하셨어요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식사 다 끝냈답니까? 끝냈으니까 뭐라 Yes, it was really good. 정말 훌륭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뭐 남은 음식을 집에 가져가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뭐 Do you want to bring 뭐 take bring 상관없겠고요. bring the leftover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bring a b 하면 되잖아요. 우리 bring a to b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뭐 where에 대한 대답 뭐 home 하면 되죠. do you want to bring the leftover home? 오케이. 선생님 왜 여기 to가 필요 없어요 라고 묻는 사람은 없겠죠. 이거 설명 많이 했죠. Okay, do you want to bring the, 뭐, take the leftover home? Bring the leftover home? 뭐, 이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거 추측해보는 거예요. Okay, 그랬더니 남자가, yes, please. 그래 주세요. 자, 여기에 이제 나오고 있죠? Okay, 그래서, 또, 뭐, 상기시켜주기죠. 까먹지 말라고 얘기하기 뭐? Don't forget to eat the leftovers. Next day. 오케이. 그래서 내일까지 끝내란 말이야. 계속하란 말이야. by가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by tomorrow가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교과서에서는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1. W. Excuse me. Are you finished with your meal? You finished with your meal. Did you finish your meal? 이랬더니 M. Yes. It was really good. 오케이. 남자가 yes. It was really good. 오케이. W, do you want to take the leftovers home? 오케이, 그래서 뭐 bring 대신에 take 썼는데 뭘 써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오케이, 본문은 take입니다. 우리도 take로 알아두는 게 낫겠죠. 일단은 둘 다 상관없지만. Do you want to take the leftover home? Do you want to take the leftover home? Do you want to take the leftover home? W, do you want to take the leftovers home? 오케이, leftovers 복수형 썼네요. Leftovers home. Do you want to take the leftovers home? 그랬더니 가져가겠답니다. Yes, please. M. Yes, please. Okay. W. Don't forget to eat the leftovers by tomorrow. Don't forget to eat the leftovers by tomorrow. W. Don't forget to eat the leftovers by tomorrow. Don't forget to eat the leftovers by tomorrow. 내일까지 드시는 거 잊지 마세요. Okay. 오케이, 그래서 장소는? 장소는 레스토랑트죠. 그쵸? 손님은 워먼이야, 맨이야? 맨. 맨이죠. 워먼이 웨이트리스죠.
오케이, okay, 서빙 하고 있죠. Excuse me, are you finished with your meal? 뭐 여기서는 외워야 될 수어 하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문법적으로까지 뭐 이게 굳이 수동태다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외워야 될 수어 보이죠?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it was really good. 이에 대한 얘기였고요. Do you want to take the leftovers home? 여기서는 뭐 A를 B로 가지고 가다라는 표현. A를 B로 가져가다라는 표현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Do you want to take the leftovers home? Yes, please. Don't forget to eat the leftovers by tomorrow. Okay. 그래서 요 표현 대신 쓸 수 있는 거 우리가 많이 살펴봤죠? 그렇죠? 바꿔 쓸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것들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뭐까지라는 말로 뭐 이게 뭐 뭐뭐까지라는 말로 by를 쓸 수 있죠? 근데 by 말고 you로 시작하는 것도 하나 있는데. 그렇죠. until도 있죠. 그러면 여기 왜 until 말고 왜 by가 사용됐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왜 첫 번째 문장 excuse me, are you finished with your meal? 에서 외워야 될 수어가 뭔 것 같아? 외워야 될 수어가 뭐? be finished with. 됐습니까? be finished with은 뭐하고 똑같은 뜻이다? finish하고 같은 뜻이죠. finish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자동사. 오케이, 목적어를 바로 가질 수 있어? 아니면 뭘 집어넣어야 돼? 숙제 끝마치다? finish the home. 그렇죠. 그 말은 얘가 뭐다? 타동사란 말이죠. 그럼 여기 with은 왜 있을까? 얘가 더 이상 동사가 아니고 여기에 이게 있다는 얘기는 얘가 자동사 입장 바뀐 어떤 시란 얘기죠. 됐습니까? 자, 이거를 영어스럽게 하면 너는 마무리되었니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러니까 이거를 뭐로 보면 안 되냐면 얘를 수동태로 보면 안 돼. 문법상 형태는 뭐야? be plus pp에서 수동태죠. 근데 얘는 수동태가 아닙니다. 그냥 be finished with에서 무엇 무엇을 마무리하다라는 수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수동태지만 얘는 수동태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식사 마치셨습니까? 라는 뜻이죠. Are you finished with your meal? 그래서 be finished with이 무엇 무엇을 마치다 라는 뜻입니다. 무엇 무엇을 마무리하다. Are you finished with your meal? 식사 다 마치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무엇 무엇을 마치다. 무엇 무엇을 마무리하다. 라는 뜻으로 finish랑 같은 뜻이다. Do you finish your meal? 근데 do you finish your meal은 잘 안 쓰고요. 잘 안 쓰는 표현이고요. Are you finished with? 뭐 다 하셨, 식사 다 하셨어요? 했을 때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Are you finished with your meal? 뭐 숙제 끝냈니? 뭐 이런 거 할 때 쓰이겠죠. Are you finished with your homework?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럼 it은 당연히 the meal 대신 왔죠. 식사가 훌륭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Yes, the meal was really great. 오케이, 너무 좋아하고 깜짝 놀랐어.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너무 좋아하고 깜짝 놀랐어요? 응. What a good meal 하든지 how good it was 해도 되겠죠. How good it was. Yes, how good it was. 정말 훌륭했어요. 이렇게 감탄문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감탄하면서 좋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감탄하면서 좋았다고 얘기한 건 아니네요. 근데 남은 음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좋았는데 왜 남겼을까? 너무 많았나? 어쨌든 Do you want to take the leftovers home? 하고 있죠. 오케이,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A를 B로 가져가다가 뭔데? A를 가져간다. Take A to B죠. 여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면 된다. Where? 그러면 여기 to가 왜 없다? home이 집이 아니고 무슨 뜻도 있기 때문에 집으로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여기 to를 쓸 필요가 그래서 없다라는 거. Take the leftovers home. 됐습니까? 네, 집으로 가져가시고 싶으세요? 뭐, do you want는 뭐하고 똑같았더라? Do you want는 Do you like? Would you like 하고 같았겠죠. Would like 하고 want 하고 똑같다고 지금 아홉 번째 얘기하고 있죠. Would you like to take the leftovers home?
됐습니까? 오케이, 뭐 묻기, 뭐 묻기. 의향 묻는 거죠. 뭐뭐 하고 싶으세요? Would you like to? Do you want to take the leftovers home? Yes, please.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상기시켜주기가 나오고 있죠. Don't forget to eat. 됐습니까? 그래서 먹어야 하는 거 잊지 마. The leftover. 남은 거 먹어야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언제까지? 내일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until을 쓰지 않는 이유는 내일까지, 이것도 내일까지고, 얘를 써도 내일까지지만, 얘는 내일까지 뭐 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뭐 해라? 완료해라, 라는 뜻이죠. 내일까지 계속 하란 얘기입니까? 아니죠. 내용상 내일까지 머무는 행동을 뭐 해라? 완료해라, 이기 때문에, 그래서 by를 써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완료기 때문에 바입니다. 언제까지 끝을 내세요 라는 뜻이기 때문에 까지란 뜻으로써 바이를 썼습니다. 바이 투마로우 내일까지 먹는 거 끝내세요 라는 뜻입니다. 내일 이후로는 하시면 안 됩니다. 유통기한 내일까지예요. 남은 음식이니까. 자,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세히 우리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Don't forget to eat the leftovers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remember to eat the leftover 또는 let me remind you를 쓰면 that를 와야 되니까 let me remind you that you should eat the leftovers by tomorrow 하고 갔겠죠. 그렇습니까? Let me remind you that you should eat the leftovers by tomorrow. Remember to eat the leftover. 됐습니까? Don't forget to eat the leftover by tomorrow. 상기시켜주기. 또는 뭐 상기시켜준다는 얘기는 상대방에게 꼭 뭐 하라고 뭐 하는 거야, 이거. 충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배웠던 뭐. Eat the leftovers by tomorrow. 명령문 충고해도 되죠. 또, you should eat the leftovers by tomorrow. You should 써서 또 해도 되죠. 그쵸? 맞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뭐뭐 해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 내용 정리하면 손님은 남자야 여자야? 남자야. 남자였는데 식사를 끝마쳤고 식사는 맛이 좋았고 음식은 남았고 안 남았고 남았는데 남자는 남은 거를 뭐 하고 싶어 하고 그렇죠. 싸서 집에 가져가고 싶어 하고 주의할 사항은 뭐다? 내일까지는 꼭 다 먹어야 한다라는 것을 뭐 얘기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저 일단 실례합니다. Excuse me. 그래서 be finished with 써서 are you finished with the meal? 하면 되겠죠. 1. W. Excuse me. Are you finished with your meal? Be finished with. Are you finished with your meal? 그랬더니, yes. 하고 나서 이제 저 립 서비스 하죠. Yes, it. It was really good. Yes, it was really good. Okay, 근데 남았으니까 의향 묻기. 당신은 원합니까? Do you want 무엇을? To take the leftovers. 어디로? Home. Do you want to take the leftovers home? W. Do you want to take the leftovers home? 그랬더니 가져가겠대요, 안 가져가겠대요? 그래서 yes please. M yes please. 그 다음에 이제 저 먹어야 되는 거 잊지 마라. Don't forget to eat. 무엇을? The leftovers. 언제까지? By tomorrow. W. Don't forget to eat the leftovers by tomorrow.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두 번째 대화에도 상기시켜주는 표현이 있겠죠. Let me remind you that 이런 게 쓰일 수도 있고요. Remember to가 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B가 뭐래요? What's your plan for this winter break? So winter break가 뭘까요? Winter break. 겨울 방학이죠. Okay. 그래서 뭐 winter vacation 해도 되고 winter break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계획 뭐냐? 뭐를 위한? 이번 겨울 방학을 위한 계획이 뭐냐? What's your plan for this winter break?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랬더니 뭐 할 계획이래요? I'm going to visit 할 계획이래죠. 방문할 계획이다. What에 대한 visit 뒤에는 저 where가 아니고 what이 오는 거 잘 아시죠? 타동사란 말이죠. 홍콩을 with my parents, 부모님과 함께 visit 홍콩할 계획이다. 지금 홍콩 가면 좀 시끄러울 텐데. 됐습니까? 오케이. 기왕이면 일본 가지, 그치? 됐습니까? That sounds exciting.
재밌게 들린다 이러고 있죠. 부모님과 함께 홍콩 갈 거라는 얘기를 듣고 신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What are you going to do there? 뭐 묻기? 의견 묻기입니까? What are you going to do there인데? 계획 묻고 있는 거죠. 거기서 뭐 할 계획이니? 라고 했죠. 그랬더니 I'm going to go to... 아우씨 두 개면 모르겠네. 세 칸인데? An amusement park 하면 되겠죠. Amusement park. 상대방도 알고 있는 amusement park면 the amusement park라고 했겠지만 아니고 처음 얘기 대화에서 처음 나온 거니까 on나 on을 붙여야 되겠죠. I'm going to an amusement park. 오케이. 그래서 홍콩의 놀이공원 유명한 게 뭐 있지? 디즈니랜드. 그렇죠. 디즈니랜드가 있죠. 우리가 I'm going to an amusement park. 첫 번째 계획, I'm also 나오는 거 보니까 다른 계획도, also 나왔으니까 뻔하죠. 다른 계획도 얘기하겠죠. I'm also going to try all kinds of food. Okay. 그래서 뭐 하고 싶답니까? 홍콩이 여러 가지 다양한 뭐로 유명해요? 해산물로 베이스로 한 음식으로 유명하죠. 바닷가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해보겠다는 얘기죠. 음식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모든 종류의 음식을 한번 먹어보고 싶어. 오케이. 굿. 잊지 마. Don't forget이네요. 뭐. 똑같은 거 썼네. Don't forget. 뭘? To try some dim sum. Dim sum 먹는 것도 잊지 마. 됐습니까? 그래서 홍콩에 어떤 음식이 유명하다? 해산물. 딤섬이 유명하니까, 어? 추천하고 있죠, 이 똥개야. 됐습니까? 어휴, 진짜 저거. 오케이. 그래서 뭐, 맞을 겁니다. 이건 뭐, 특별히 틀릴 거 없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What's your plan for this winter break? 2. B. What's your plan for this winter break? 그랬더니, I'm going to visit Hong Kong. G. I'm going to visit Hong Kong with my parents. Parents. Hey, that sounds exciting. 그 다음 계획 묻기. What are you going to do there? B. That sounds exciting. What are you going to do there? Hey, 그랬더니 I'm going to go to an amusement park. I'm also going to try all kinds of food. G. I'm going to go to an amusement park. I'm also going to try all kinds of food. Okay, 그래서 잊지 마요. Good. Don't forget to try some dim sum. Be good. Don't forget to try some dim sum. Okay, 그래서 뭐 환기시켜주기 이런 내용들 쭉 있었고요. Okay, 그래서 이거 What's your plan for this winter break?는 뭐 묻기니까 이게 의견 묻기야? 계획 묻기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게 뭔지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I'm going to visit. 그래서 여기에 to를 넣으면 안 되는 이유는 다 아시죠? to를 왜 넣으면 안 되는지. I'm going to visit to가 아니고 I'm going to visit Hong Kong. 여기는 visit이 없으면 안 되겠죠. With my parents. 부모님과 함께 홍콩을 방문할 계획이야. 여기 to를 쓸 수 없으니까 visit이 무슨 동사다. 근데 여기다 난 죽었다 깨라도 난 to를 너무너무 쓰고 싶어. 여기다 to를 꼭 쓰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지 뭐 이런 거. 오케이. 그 다음에 that sounds exciting 이라고 해요. 그쵸? 그래서 뭐 that에 대한 얘기 할 거고 그 다음에 exciting에 대한 뭐 두 가지 얘기하면 되겠죠. 그니까 뭐 두 가지 얘기는 둘 중 뭐냐라는 첫 번째 그거 말고 두 번째 그 다음에 what are you going to do there? 뭐 묻기 또 때니까 이제 그러니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뭔가도 하고 있고요. there는 뭐 대신 왔는가 대열가 뭐 대신 묻는가 하는데 꼭 뭘 빼고 얘기하는 애가 있어. 그러니까 뭘 놓고 얘기하죠. 대열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웨어에 대한 대답이죠. 미리 얘기했고요. 그래서 계획 말하고 있죠. I'm going to go to 여기에 있는 go하고 여기에 있는 go하고 뭐가 다르냐. 이 ing는 둘 중 뭐냐 이런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I'm going to go to an amusement park. I'm also going to try. 여기 try가 있죠. 그렇죠. try겠는데 이게 모든 종류의 음식을 뭐 해보고 싶다는 얘기야? 먹어보고 싶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다가 만약에 뭘 집어넣고 싶다면 it을 넣고 싶다면 it이 그대로 들어가야 되냐? 아니면 형태가 바뀌어야 되냐? 형태가 바뀐다면 어떤 형태로 들어가야 되겠냐?
얘기를 하면 되겠죠. 막 얘기하고 싶어 죽겠습니까? 잠깐만 기다리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거 1, 2, 3, 4 중에 뭐냐. 그 다음에 여기 trying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것도 얘기하고요. 그니까. 그 다음에 some 뒤에는 또 해보죠. 오래간만에 뭐. some 뒤에는 블라블라블라. 오케이. 그래서 what's your plan for this winter break는 너의 계획은 뭐냐? 뭐를 위한 계획? 이번 겨울 방학을 위한 너의 계획은 뭐냐라고 묻고 있는 계획 묻기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hat? 좋다.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inter break? 해도 되겠죠?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inter break? 맞습니까? What are you planning to do? 되죠? What are you planning to do this winter break? 맞습니까? 그럼 뭐 can you tell me your Can you tell me your plan for this week winter break? 다 되죠? Can you가 되면 또 자연적으로 오는 게 세 개가 더 있죠. 그렇습니까? Will you tell me? Would you tell me? Could you tell me? 이런 것들 맞습니까? 계획 묻기 다양한 표현들 많죠. 이제 여러분 이제 배우게 꽤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I'm going to visit to Hong Kong. to 못 넣는 이유는 visit이 뭐기 때문에? visit이 자동사기 때문에. 타동사기 때문이죠. 오케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녀석이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근데 to를 꼭 넣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돼? I'm going to go to Hong Kong with my parents.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고는 그럼 무슨 동사야? 자동사란 말이죠. I'm going to go to Hong Kong with my parents. I'm going to visit Hong Kong with my parents. 됐습니까? 오케이. 뭐 전치사 with은 뭐 이게 너무 뻔합니다. 이런 거 누구누구와 함께, 그러니까 부모님과 함께 홍콩을 방문할 계획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at에 대한 얘기. 네. That sounds exciting. 네. That은 뭐 드심었다? Visiting Hong Kong with your parents sounds exciting. 대신 왔죠. 부모님과 함께 홍콩 방문하는 것이 어떻게 들린다? 신나게 들린다. 됐습니까? That은 visiting Hong Kong with your parents 또는 뭐 to visit Hong Kong with your parents 대신 왔죠. 부모님과 함께 홍콩 방문하는 것이 신날 것 같이 들린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exciting 둘 중 뭐예요? exciting 현재 분사죠. 됐습니까? 는 것이야. 어떤이야. 어떤이죠. 어떤. 예? It will be exciting. 이 말이죠. Visiting Hong Kong with your parents will be exciting. 뭐 할 것이다? 신날 것이다. 라는 얘기 대신에 신날 것처럼 들린다. 얘 무슨 동사지? 무슨 시고? 이거 면형식 문장이라고 배웠어. 이거 무슨 동사? 지각동사하고는 다릅니다. 감각동사 뒤에 무슨 시 오고 어떤 시 오고 you look happy 하고 똑같은 면형식 문장. 우리 동공지진 일으키지 마시고요. you look happy 하고 똑같으면 you look happy는 look 대신에 뭘 넣을 수 있으니까 you are happy 하고 똑같으니까 이형식 문장이라고 배웠었죠. 네. 그럼 얘 말은 동명사란 말이야. 현재 분사란 말이야. 현재 분사란 얘기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방문하는 게 흥분을 해. 방문하는 게 흥분을 시켜. 그러니까 ing형이 형용사가 와야지 ed형 오면 안 되겠다라는 거. 연속을 좀 더 that sounds excited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you로 바꿔서 비슷한 얘기하고 싶으면 you may be excited는 여기에 넣을 수 있는 똑같은 표현이죠. 너는 어떨 것 같다? 신날 것 같다. You may be excited 되잖아. 너는 신날 수도 있겠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주어가 you로 바뀌면 you는 어떤 감정을 느끼니까 그때는 ed형으로 와야 되겠죠. 또는 너는 신날 게 틀림없어 해도 되겠네. 너는 신날 게 뭐뭐임에 틀림없다 하면 뭐가 떠오르죠. 그렇죠? 그러면 that sounds exciting 대신에 너는 신날 게 틀림없다는 you. Sure. You must be excited 하고 같은 거죠. Must가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 이외에 무슨 뜻도 있고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뜻도 있고 그때는 have to나 had to로 바꿀 수 없다라는 거 다 배웠었죠.
난생 처음 듣는 사람들 같은 표정을 짓고 계시네요. Okay, that sounds exciting. 대신에 뭘 쓸 수도 있다. You must be excited를 쓸 수도 있죠. 맞습니까? 너는 신날 게 틀림없어. You must be excited. 됐습니까? That sounds exciting. Okay, 그 다음에 What are you going to do? 일단 대어부터 먼저 볼까요? 대어는 뭐 되지 봤어?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대어가 무슨 뜻인데? To Hong Kong. 어? What are you going to do to Hong Kong이냐? 어? 아이고 진짜. In Hong Kong 대신 왔죠. What are you going to do in Hong Kong? 홍콩에서 뭐 할 계획이니? You must be excited. That sounds exciting. What are you going to do in Hong Kong? 홍콩에서 뭐 할 계획이니? 뭐 그러니까 요거를 요렇게 바꿨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What's your plan in Hong Kong? 또는 What's your plan there? 하면 되겠죠. What's your plan there? 됐습니까? What are you planning to do? 될 거고요. 그 다음에 I'm going to go to 뭐 계획 말하고 있습니다. Be going to do. 그래서 여기에 go는 여기에 go하고 아 일단 이거 둘 중 뭔지부터 볼까요? 이 둘 중 뭐예요? 둘 다 아니죠. 뭘 고민합니까? 이게 동명사도 현재분사 다 아니죠. 그냥 뭐야 이거 be going to 라는 수거죠. 뭐뭐 할 계획이다. 물론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어? I am planning to는 되죠. 그러니까 얘는 동명사도 아니고 현재 분사도 아닙니다. 그냥 계획 말할 때 쓰는 be going to라는 수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하지만 여기에 얘는 to 뒤에 동사 번역이니까 얘는 가다란 뜻이고 얘는 가다란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나는 계획이다. 갈 계획이다. go to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 I'm going to visit an amusement park 해도 되죠. 됐습니까? 나는 방문할 계획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I'm also going to try. 그럼 여기에 it을 놓고 싶으면 어떤 형태가 좋을까요? I'm going to try. Try.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뭐 모든 종류의 음식을 먹으려고 뭐 할 계획이다? 노력할 계획이다. 땀 뻘뻘 흘리면서 모든 종류의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할 계획이다. 이런 뜻이 아니죠. 그렇죠? 뭐 해볼 계획이다. 시험 삼아 먹어볼 계획이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it이 들어가고 싶으면 어떤 형태가 내용상 어울린다? eating의 뜻이 어울리겠죠. 나는 한번 먹어볼 계획이야. 막 애쓴다는 것보다는 먹어볼 거야. 이게 좀 더 어울리잖아. 아닌가요? 모든 종류의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할 거다가 어울립니까? 뭐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된다면 to eat을 넣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뭐가 딱 맞다고 말 안 할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 to eat이나 eating이 들어가서 제 생각에는 모든 종류의 음식을 한번 시험삼아 먹어볼 계획이다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eating, 이 강의는 to eat. 어쨌든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고요.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try 뒤에 to do가 들어가느냐, doing이 들어가느냐, 둘 다 목적으로 가능한데,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기억하라는 얘기인 거죠. Okay, kind의 뜻은 뭐고? 종류란 뜻이고, 그래서 종류란 뜻일 때는 셀 수가 없는데 S 붙였겠냐? all 뒤에 셀 수 있으면 복수형, 셀 수 없는 것도 올 수 있다. all my money, 대한대. 됐습니까? 그러면 그 규칙은 누구하고 똑같아? 좀 이따 얘기할 누구하고 규칙이 똑같아? 썸하고 규칙이 똑같죠. 썸 뒤에도 셀 수 있으면 복수형, 셀 수 없는 것까지 올 수 있죠. 썸 books, 썸 money.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 올 뒤에는 셀 수 있어서 복수형이죠. 됐습니까? 나는 모든 종류의 음식, all kinds of food를 try 해볼 계획이다. 오케이. 그래서 뭐 먹는 건 잊지 마라. 딤섬 먹는 건 잊지 마라. 됐습니까? 딤섬 셀 수가 없는 것 같죠. 됐습니까? 딤섬 좀 먹어보는 거 잊지 마. 오케이. 그래서 1, 2, 3, 4 중에 뭐다? 그쵸. 1이죠. 1. 먹는 것 뭐 하지 마라. 잊지 마라. forget 뒤에 doing이 올 수도 있죠.
트라이하고 똑같죠. 트라이 뒤에도 투두 오고 두잉 다 목적어 되고 포겟도 뒤에 투두 두잉 다 오는데 이거는 앞으로 할 일을 잊지 말란 얘기라고 했죠. 이건 과거에 했던 일. Don't forget trying some dim sum 하면 이상한 뜻이죠. 뭐 했던 거 잊지 마. 딤섬 먹어봤던 것 잊지 마라는 얘기. 이상한 뜻이니까 안 되겠죠. 이 자리에 여기에 얘 형태에 투두가 돼야 되고 두잉이 오면 이상하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앞으로 할 일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두잉 안 된다는 거 분명히 얘기했어요. Don't forget to try some 딤섬. 딤섬 먹는 거 잊지 마. 오케이. 그래서 뭐 그런 것 뛰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계획을 묻고 있죠. 너의 계획 뭐냐? 너의 계획 뭐냐? What's your plan? 플랜은 플랜. 너 어떤 for this winter break? What's your plan for this winter break? 2. B. What's your plan for this winter break? 그랬더니 그렇죠. 나는 방문할 계획이다. Going to visit. Where야? What이야? Where? What이죠. What? Hong Kong. 어떻게? With my parents. 이렇게 오죠. G. I'm going to visit Hong Kong with my parents. 예, 그랬더니 신나게 들린다. That sounds excited야, exciting이야. That sounds exciting. You 똑같은 표현. You must be excited. 그렇죠. ED형은 감정을 느끼는 거죠. You must be excited. That sounds exciting. 그 다음에 계획 묻기. What are you going to do there? What's your plan there? B. That sounds exciting. What are you going to do there? 오케이. 그 다음에 I'm going to가 계속 나오고 있죠. I'm going to가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lso를 넣어서 I'm also going to. I'm going to go. I'm also going to try.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죠. go 할 계획이고 try 해볼 계획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I'm going to go to an amusement park. I'm also trying. I'm also going to try all kinds of food. 이렇게 나오죠. G. I'm going to go to an amusement park. I'm also going to try all kinds of food. Okay, 뭐 that sounds good. 그 다음에 상기시켜 don't forget to try some dim sum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communicate. Okay, 좀 긴 대화죠. 여기에는 이제 한꺼번에 다 나올 거예요. 뭐 상기시켜 주기도 나오고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 말하기도 나오고 막 섞여서 나오고 이전에 여러분들 배웠던 것들도 나오고 그랬죠. 오케이, 일단 빈칸부터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유리하고 제이든에 대합니다. 오케이, 제이든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 모양이죠. 그래서 맞죠? 그래서 제이든의 친구인 유리가 뭐래요? What's wrong? What's wrong, Jaden? 그랬더니 제이든이 My science homework is too difficult. 뒤에 생각했던 말 얘기하면 되겠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What do you have to do? 뭐 묻기? What do you have to do잖아. Have 그쵸, 의무를 묻는 거죠, 이거. 그래서 무엇을 해야만 하니 말이죠. What do you have to do? 뭐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의무를 물었으니까 저 자신의 의무를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I need to find a way to save trees. 그쵸. 그래서 나는 뭘 찾아야 됩니까? 나무를 뭐를 해야 된답니까? 나무들을 보존할, 구할,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I need to find a way to save trees. 난 나무를 구할 방법을 찾아야만 돼.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런 것도 쭉쭉 보이고 있죠? 이런 것들. My science homework is too difficult.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얘기하지만 작년에 비해서 과 유닛의 수는 확 줄었어. 옛날 애들은 막 12과까지 1년 동안 해야 되고 막 이랬는데 여러분들은 1년에 한 8과 정도 하면 되는데 대신에 아주 막 꽉 들어있어. 한 과에 들어있는 내용이 좀 많아. 오케이. 그랬더니 유리가 또 짜증나게 얘기하죠.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좀 짜증나잖아. 그치? 하나 힘들어서 막 이러는데 유리가 뭐래? That's easy. 모르고 있죠. 그쵸? 뭐 that에 대한 얘기 할 만하죠. That's easy. 맞습니까? 쉽잖아. 모르고 있죠. 쉽잖아. That's easy. 그 다음에 중요 표현 나오고 있죠? However that we can save trees. 우리가 나무를 구할 수 있다. 종이를 덜 사용함으로써. 자, 뭐뭐 함으로써가 뭐였더라? 그건 동명사 하면서 했었어요. 동명사 하면서. 그래서 뭐였다? By
그쵸? By using less paper. 뭐 이거 읽을 것 같아. 이게 맞다는 얘기는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교과서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중요하죠. By using less paper. 종이를 덜 사용함으로써. 오케이. 그랬더니 제이들이 뭐래요? Oh, I think I've heard that too. 이러고 있죠. 그렇죠. I think I've heard that too. 아 맞다. 나도 들어봤는데. 그렇죠. Okay. Then I can just stop using paper cups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유리가 뭔가를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랬더니 아 그래 나도 들어본 것 같아. 오케이. 뭐 then에 대한 얘기하겠죠. Then 1, 2, 3 많이 했죠 이거. Then. I can just stop using paper cups. 그러니까 페이퍼는 셀 수 없지만 종이나 뜨실 때 물론 서류나 뜨실 때 셀 수 있지만 여기선 종이나 뜨시고 셀 수 없지만 컵은 당연히 셀 수 있겠고요. 왜 뭐 하는 놈인지 얘기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can just stop using paper cups. 오케이. 그래서 얘 뭐 1, 2, 3 하면 되겠죠. 이거 뭐 요청하는 거냐, 능력을 얘기하는 거냐, 뭐 아니면 뭐 허락받을 때 쓰는 거냐 그런 것들. 오케이. 그런 다음에 yes, 유리가 동의하고 있네요. Yes, you can also use just one paper towel. You can just use one paper towel. 종이 뭐 영화관 같은 데 가면 종이 페이퍼 타월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너는 또한 단 한 장의 페이퍼 타월을 쓸 수가 있다. 네 손을 말리기 위하여 하면 되니까 to. 자, 뭐를 말리다 이과의 수거로 나왔어. 됐습니까? 뭐뭐를 말리다 수거가 뭐였어요? dry off 였죠. 그래서 to, 근데 dry off는 그거죠. 그쵸? 그거죠. 맞잖아. 그거잖아. 그래서 어떤 걸로 할래? 둘 중에. 둘 중 어느 거 할래? 난 이걸로 할래. dry your hands off 하면 되겠죠. 물론 dry off your hands 해도 됩니다. 됐습니까? dry off가 말리다였죠. You can also use just one paper towel to dry your hands off. 오케이. 그랬더니 제이든이 that's impossible. 투덜투덜대 complain 하는 거죠 이거. 그렇죠. 그렇죠. 불평하는 거죠. complain 하는 that's impossible. 그래서 나는 필요로 한다. 그랬네. 난 필요로 한다. 뭐 최소한 두 개 내지 세 개의 페이퍼 타월은 필요한다. 최소한이 뭐예요? 뭐 이런 거 쉽죠? At least two or three paper towels. That's impossible. I need at least two or three paper towels. Okay. 그랬더니 뭔가 충고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렇죠. 아이 자식아 이렇게 해보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충고하기죠. 그래서 충고를 어떤 식으로 하냐? 어떤 방식으로 충고하고 있다? 명령문을 쓰고 있죠. Just shake your hands. Just shake your hands before you use your paper towel. 됐습니까? Okay. Shake your hands가 뭔 뜻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좀 더 그렇죠. 손을 털다면 손을 털면 되잖아 이 말이죠. 그냥 손 좀 털어라. Just shake your hands. 됐습니까? 그래서 손을 흔들어라는 얘기는 손 털어라 이 말입니다. 손 좀 이렇게 해라. Before you use your paper towel. Then 됐습니까? Then one will be 충고한 will be 충분한 거 이상이란 말이죠. 충분한 거 이상. 충분한 거 이상이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충분한 거 이상이다. 충분한 거 이상이다. 이건 뭐 교과서에는 뭐라고 돼 있을지 몰라도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More than enough. 됐습니까? One way more than enough. 충분하고도 남을 거야. 충분한 거 이상이야. 그랬더니 제이든이 that's a good idea 하고 있죠. 대세 대한 얘기 하겠죠. 오케이. 이걸 깜짝 놀라는 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깜짝 놀라는 식으로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I will try that next time. 그렇습니까? 대세 대한 얘기 하면 되겠죠. 다음번에 한번 해볼게. 그렇죠. 유리가 내 말 들으니까 좋죠. 기분이 good. Just don't forget. 자, 이 표현 이거의 주요 표현이죠. Just don't forget to shake your hands at least 10 times. 10시간이죠, 그쵸?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럼 교과서에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Yuri, what's wrong, Jaden? What's wrong, Jaden? 그랬더니 뭐 my science homework is too difficult. Jaden, my science homework is too difficult. 그러면 뭐 숙제가 뭐길래 그러냐라고 묻는 것도 있죠. 의문 묻기였죠 이거. What do you have to do? 맞습니까? Yuri, what do you have to do? 의문 묻기 뭐 해야 되는데? What do you have to do? 그랬더니 저 의무를 표현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는 N으로 시작하는 방법을 썼죠. N. 그래서 뭐 I need to find a way. 난 방법을 찾아야 된다 했죠. I need to find a way to save trees. Jaden, I need to find a way to save trees. I need to find a way.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이 말이죠. I need to find a way to save trees. 오케이. 그랬더니 또 짜증나게 이렇게 얘기하죠. That's easy. 오케이. 그래서 너는 자기가 들은 거 얘기하는데요. I've heard that. I've heard that we can save trees by using less paper. 가면 되겠죠? Yuri, that's easy. I've heard that we can save trees by using less paper. Yuri, that's easy. I've heard that we can save trees by using less paper. That's easy. I've heard that we can save trees. I've heard that we can save trees by using less paper. Yuri, that's easy. I've heard that we can save trees by using less paper. Okay. 그랬더니 나도 들어본 적이 있어. 그렇죠? 경험 정보이죠. I've heard that before. I think that's on there. I think that I've heard that before. 그다음에 뭐 then I can just stop using paper cups. Jaden, I think I've heard that too. Then I can just stop using paper cups. I think I've heard that too. Jaden, I think I've heard that too. Then I can just stop using paper cups. I can just stop using paper cups. 오케이.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를 얘기하고 두 번째 얘기합니다. 오케이. 예스. 그다음에 뭐 we can also use we can also use only one paper towel. 뭐 이런 얘기예요. Yuri, yes. You can also use just one paper towel to dry off your hands. 오케이. 뭐 어느 것도 상관없죠. 똑같으니까. To dry off your hands. Dry your hands off. Yuri, yes. You can also use just one paper towel to dry off your hands. Dry your hands off. Dry off your hands. Okay, 그랬더니 that's 불평하기 that's impossible. 왜 어떻게 돼? 말이죠.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I need 최소한 at least two or three paper towels. Jaden, that's impossible. I need at least two or three paper towels.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방법을 아니 이렇게 하면 된다고 왜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렇죠. 쓰기 전에 뭐해라? Shake your hands 해라는 얘기 나온 거죠. 그래서 shake your hands before you use a paper towel. Then 뭐 그다음에 뭐 내 생각에는 then 뭐 just one paper towel will be more than enough였는데요. 뭐 뭔지 보겠습니다. Yuri, just shake your hands before you use a paper towel. Then one will be more than enough. 오케이. 충분한 거 이상이다라고 하면 되겠죠. More than enough. 됐습니까? Yuri, just shake your hands before you use a paper towel. Then one will be more than enough. Then one will be more than enough. 그래서 뭐 좋은 생각이다. Wow, that's a good idea. I will try it next time. I'll try that next time. 그러면 되겠죠? Jaden, that's a good idea, Yuri. I'll try that next time. 다음번에 한번 해볼게. I'll try that next time.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좀 상기시켜주기. 오케이. Don't forget to shake your hands at least 10 times. 구경 오셨어. 관광객이신 줄. Yuri, good. Just don't forget to shake your hands at least 10 times. 그러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살펴볼 내용들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이 표현이 뭐 하는 표현일까? 안무 묻는 표현 중에서도 상대방이 어떤에 틀림없다? 고민거리가 있음에 틀림없는 얼굴일 때 쓰는 표현이죠. 뭐 바꿔 쓸 수 있는 거 얘기하면 되겠죠. What's wrong, Jaden?
제이든 뭐가 잘못됐니? My science homework is too difficult. 그쵸? 그렇습니까? 다음에 What do you have to do? 무엇을 해야만 하니? 뭐 이게 의무 묻기니까 뭐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라든지 뭐 다양한 표현 살펴본 것 같고 다음에 I need to find a way to save trees. 1, 2, 3, 4 해보단 말이죠. 이건 to do니까.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that에 대한 얘기 뭐 대신 왔냐? 뭐 하는 대신이냐? 뭐 이런 거겠죠. 쉽잖아. I've heard that. 뭐 하는 대신이냐? 뭐 이거의 주요 표현이죠. I've heard that. 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라든지 I on, 뭐 I found 뭐 이런 거 있죠. 됐습니까? I on, I found 뭐 이런 거 있죠. 됐습니까? We can save trees. 자, 중요 표현입니다. 이거 by 이거 일단 using은 1, 2, 1번이냐 2번이냐 이런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1번이 이게, 2번이 이게. 오케이. 그 다음에, less. 왜 fewer가 아니고, 왜 fewer가 아니고, 왜 less를 써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왜 fewer paper가 아니고, 왜 less paper냐? 됐습니까? fewer. By using less paper. Oh, I think. 뒤에 생겼던 말이 당연히 보이죠? I think I've heard that too. 됐습니까? 뭐, 텟에 대한 얘기 또 하겠고요. 텐, 텐이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뭐. I can't just stop using paper cups. 뭐, 이거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1번이냐, 3번이냐. 이거 1번이냐, 2번이냐. 이런 얘기. I can't just stop using paper cups. 페이퍼는 셀 수 없지만, 페이퍼 컵은 셀 수 있죠. 한 개, 두 개. Paper cups. Yes, you can also use just one paper towel to dry your hands off.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 2, 1, 2, 3, 4 하면 되겠죠? 아이고, 색깔이 갑자기 바뀌면 안 되지. 오케이. 그래서 1, 2, 3, 4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위치에 대한 얘기는 알겠죠?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다 뭐 이런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that's impossible. that에 대한 얘기 하겠죠? 뭐 하는 대신이냐? 만약에 지시 대명사라면 뭐 대신 왔느냐? I need at least two or three paper towels. paper cup을 셀 수 있듯이 paper towel도 셀 수 있겠죠. 수건이니까. 수건 한 장, 두 장, 세 장. Okay. Just shake your hands. 뭐 하기? 저 뭐 하기죠, 이게? 상대방에게 뭐 하기죠? 좀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shake your hands. 뭐 하기니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뭐다? Just shake your hands before you use a paper towel. 그래서 페이퍼 타월 사용하기 전에 손을 좀 이렇게 탈탈 털어라. Then 뭐 1, 2, 3이겠죠 뭐 다 알겠지만 one 뒤에 생략된 말 one will be more than enough. 됐습니까? 충분한 것 이상인데 우리말스럽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째로 잘 알아두시고요. more than enough. 오케이. 그랬더니 oh, that's a good idea. Yuri, I'll try that next time. 뭐 that에 대한 얘기 뭐 한 대신이야. 손가락질하는 지시 모시 모시기라면 뭐 대신 왔느냐? 또 이것도 마찬가지 뭐 안 되시냐? I try that next time. Okay, don't forget to shake your hands at least가 두 번 나왔네요. At least 10 times. times에 대한 얘기 다 알겠지만 자 what's wrong 무슨 뜻이고 뭐가 잘못됐니?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이런 것도 있죠. 있습니까? 오케이. 또는 뭐 what bothers you 이런 것도 있습니다. what bothers you. bother가 뭐야? bother. bother. 타이 bother 괴롭히다니까. what bothers you 하면 뭐 뜻이에요? what bothers you. 그렇죠. 뭘 무엇이 너를 괴롭히니? 됐습니까?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 뭐 다양한 표현들 알아두시면 좋죠, 뭐. 오케이. 그래서 my science homework is too difficult. My science homework is too difficult to do.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다? 어떻다? 너무 어렵다. 뭐 하기에는? 하기에는. 그래서 이거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면 이거 같은 표현이 슬슬 나와야죠. My science homework is 매우 어렵다. 그래서 뭐 매우 어렵다. 그래서 my science homework is so difficult. 그래서 that
대는 뭐 좋아해? 그래서 I can't do 하면 큰일 나죠. 대 뒤에 뭐가 와야 된다며? 완벽한 문장 와야 된다며. 그래서 뭐 I can't do it 됐습니까? 얘가 타동사잖아. 그러면 당연히 뭐가 오는 게 자연스러워? 목적어 오는 게 자연스럽잖아. 됐습니까? My science homework is too difficult to do. 하기에 너무 어려워. My science homework is so difficult. 매우 어려워. That. 그래서 I can't do it. 그것을 할 수가 없어.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 다 했던 것들 복습하는 거죠, 이거. 됐습니까? 오케이. What do you have to do? What do you need to do? What must you do?는 쓸까, 안 쓸까? 잘 안 씁니다. 어색해서. 응? What should you do? 쓸까, 안 쓸까? 안 써요. 쓰죠, 그건. 넌 뭘 해야 되면 되니? What should you do? 됐습니까? What do you have to do? What do you need to do? 됐습니까? What must you do?는 안 씁니다. 뭐 그냥 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뭐, 이거, I have, I have known it. I have known it. 이거를 의문문 만들면, 아, you have known it 하자. 의문 만들 때는 you가요. You have known it을 의문문 만들면 뭐였어? You have known it. You have known it. 의문문 만들면 뭐였어? 잠깐만 기다려. 그러면 you have to know it. You have known it 또 물음표로 바꿔줄 거고요. You have to know it 또 물음표 바꿔줄 거야. You have known it에다가 물음표로 바꿔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Have you known it? Have you known it? 하면 되죠? Have you known it? 너 그거 과거부터 지금까지 알고 있었니? 다음 you have to know it에다가 물음표 붙이면 어떻게 돼요? Do you have to know it? 해야 되는 거 알죠? 네? 이거 왜 하는지 알죠? 알겠습니까? 이거는 무슨 시제였어? 현재 완료 시제에서는 have를 조동사처럼 쓰죠? 그 다음에 have to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해? have to 안에는 do가 들어있는 거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에다 not 넣으면 어떻게 돼? 여기다 not 넣으면 you haven't known it이죠. 얘를 조동사처럼 쓴다고 했으니까 뒤에 not 넣으면 되잖아. you have known it. 여기다 not 넣으면 뭐였어? you don't have to know it이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have to do 하고 have pp는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의문 묶이니까 여기에 do you have to do 하고 있죠. what do you have to do? what have you to do? 이러면 안 돼. 됐습니까? 이거는 몇 번째 얘기하는 거냐면 한 세 번 연속 얘기하다가 오래간만에 네 번째 얘기했네요. 한참 만에. 됐습니까? 네, 그래서 뭐 have to 하고 have pp 하고 구분 좀 해주시고요. What do you have to do? 뭐 해야만 하니? I need to find 뭐 말하기? 의견 말하기. 의견이야? 맨날 그놈의 의견. 의무 말하기죠. 그래서 I have to find. I must. must는 to 쓰면 안 되죠. I must find. I should find. 이런 것들이 바꿔 쓸 수 있는 비슷. 뭐 must 하고 should은 똑같진 않지만. need to do, have to do, must do 등 있죠. 난 찾아야만 한다. Okay, I need to find, I have to find. 뭐 해야만 하냐라고, what do you have to do? 라고 의문을 물었으니까 의문으로 대답하는 거죠. Okay, 1, 2, 3, 4 중에 뭐? 무슨 영역법? 형용사 영역법이죠. 그래서 얘가 명사죠, 명사. 방법이죠.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 save trees 하기 위한 방법. 됐습니까? Okay, I need to find a way to save trees. 그러면 얘가 형용사 역할을 한다면 자, 여러분들 뒤에 가면서 이런지 타는 것 중에서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얼마 전에 1학기 때 배웠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다? That we can save (웃음) 아, 이건 안 되는구나. 그렇죠? 이건 아니다. 이거 말고 딴 거다. 오케이, 이거는 뭐 할 수도 있는데 뭐 여러분 이미 배운 거긴 한데 안 하겠습니다. 일단 형용사의 용법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나무를 구할 방법, a way to save trees.
됐습니까? I need to find a way to save tree. 나무를 구할 방법. 나무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선생님이 뭐 알아오라고 한 거죠. That's easy. 뜻은 그것은 쉽다죠? 그러면 that은 뭐 되지 뭐였어? 뭐가 잘 생각하고 대답해. 뭐가 쉽다고 얘기한 거야, 이거? 쉽다. 그래서 뭐? 나무를 구하는 것은 쉽지. 이래도 되고, 나무를 구할 방법을 찾는 것은 쉽지. 둘 다 상관없죠. 그럼 나무를 구하는 것은 쉽지 하고 싶으면 뭐 대신 왔다? Saving trees is easy. 또는 finding a way to save trees is easy 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 또는 이 부분을 뭐로 만들어서 명사처럼 쓰도록 만들어서 to find a way 또는 finding a way 이런 걸로 바꿔서 생각하면 되겠죠. 방법 찾기가 어떻다? 쉽다. 또는 나무를 구하기가 어떻다? 쉽다라는 내용상 대신 뭘 가르치는지 이런 것들 알아두세요. 나무 구하는 방법은 쉬워 또는 나무 구하는 방법을 찾기는 쉬워 이런 식으로 이 부분 대신 왔다는 거 그러니까 찾기 쉽지 또는 구하기 쉽지 그러니까 쉽다고 얘기했으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풀어줘야죠. 그래서 I've heard that 쓰고 있죠. 난 that 이하에 사실 들어본 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We can save trees. 우리가 나무를 구할 수가 있다. Okay, by using less paper. 더 적은 종이를 뭐 함으로써? 사용함으로써. 됐습니까? 그러면 using은 1번이야, 2번이야? 얘를 보면 너무 뻔하죠? 그렇죠? 그래서 1번이야, 2번이야? 동명사야, 현재 분사야? 당연히 동명사죠. by가 뭐니까? 전치사니까. 됐습니까? Okay, 뭐, 그니까, by가, 우리 수동태 할 때도 배웠어. by가, 뭐뭐에 의하여잖아. 뭐뭐에 의하여. 너에 의하여. by you. 그쵸? 그럼 by using less paper 하면, 뭐에 의하여 더 적은 종이를 사용하는 것에 의하여 더 뭘 할 수 있다? 나무를 구해줄 수가 있다. 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표현, 뭐뭐 함으로써죠. 이거 뭐뭐 함으로써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할 때 꼭 외워둬야 할 수가 바로 뭐다? by 동명사, by doing, 뭐뭐 함으로써. 됐습니까? 뭐뭐 함으로써가 뭐다? by doing. 오, 그 정도로도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다니 대단한 실력입니다. 됐습니까? 뭐 you can lose weight. You can lose weight. 너 뭐 할 수 있어? 살 뺄 수 있어? By eating less 하면 되겠죠? 적게 먹으면서 또는 by exercising 뭐 함으로써? 운동을 함으로써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할 때 by doing을 쓰는 겁니다. 뭐뭐 함으로써 뭐 한다 이런 거 We can save, I've heard that. 뭐, that은, 뭐, 겁 만드는 대신 너무 뻔하죠. 뭐,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that 중에 생략할 수 있는 걸 몇 가지가 있었냐 하면 두 가지가 있었죠. 이와 같이 겁 만드는데 목적어인 경우, 주어인 경우 안 된다 했어. 겁 만드는데 지금 heard 동사의 목적어도 이런 경우 생략할 수 있고 두 번째, 목적격 관계 대명사 생략할 수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I've heard that we can save trees. 우리가 나무 뭐 더 적은 종이를 사용함으로써 나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By doing은 뭐뭐 함으로써. 자, 뭐뭐 함으로써가 by doing인데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동안 나랑 수업하면서 뭐도 배웠냐? 비교죠, 비교. 뭐뭐 하지 않고서라는 정반대되는 뜻도 배웠어. 뭐뭐 하지 않고서가 뭐였어요? 우리다. without doing 이었죠. 뭐뭐 함으로써 by doing. 뭐뭐 하지 않고서 without doing. 됐습니까? 여기서는 저 덜 사용함으로써. 자, 여기는 이제 어찌처럼 보입니다. 이 단어가 어찌 사용함으로써처럼 보이지만 영어에서는 저 이렇게 아니고 더 적은을 쓴 거죠. 더 적은 종이를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쓴 거예요. By using less paper. 우리말스럽게 하니까 이렇게 된 거고 종이를 덜 사용함으로써. 영어스럽게는 더 적은 종이를 사용함으로써. 동명사란 얘기 by doing 뭐뭐 함으로써. 자, 왜 fewer가 아니고 less냐 하면 paper를 지금 얘가 서류란 뜻이야? 종이란 뜻이야? 종이란 뜻이면 셀 수가 없고 few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와야 되는 거고
됐습니까? 얘는 뭐에, 그럼 less는 뭐에 비교급이야? 뭐에 비교급이야? little의 비교급인 거죠. little 뒤엔 셀 수 없는 명사 온 거죠. little의 비교급이다. 더 적은 종이를 사용함으로써. 됐습니까? Okay, I think that이죠. 뭐겠어요, 뭐. I think that, I've heard that. 네, 겁 만드는 대시죠 여기는. 근데 think라는 녀석의 목적어를 끌고 다니고 있죠. 완벽한 문장을 끌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이 생략할 수 있고요. 아까는 생략 안 했고요. 지금은 생략했습니다. 생략한 적도, 안 한 적도 있고 생략한 적도 있다는 얘기는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또 뭐 문제를 낼 수도 있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생략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얘는 뭐기 때문에 지시대명사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생각해. 그럼 얘가 지시대명사면 뭔가 가르치는 게 있는데 이 대신 뭐 대신 왔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신 왔죠. 됐습니까? 이 대신 가르치는 건 여기 있는 거. 그러니까 I think I heard that we can save trees by using less paper 대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나도 종이를 적게 사용함으로써 나무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then은 무슨 뜻이니까 그렇다면 이란 뜻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다? if so죠. 만약 그렇다면 if so는 더 풀면 뭐냐? if we can save trees by using less paper 대신 왔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then이 없었다면 어떻게 할 뻔했냐? if we can save trees by using less paper I can just stop using paper cups 할 뻔했어요. 됐습니까? 만약 우리가 종이를 더 적게 사용하면서 나무를 구할 수 있다면 I can just stop using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됐습니까? 만약 그렇다면이고요. 여기에 I can just stop은 해주세요야, 해도 될까요야, 할지도 모른다야, 할 수 있다야, Can you help me 할 때야? 응? I can do it 할 때야? I can do it 할 때 그 can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 am able to stop using paper cups. 됐습니까? 나는 이렇게 뭐 그만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얘는 뭐의 can이다. 결국 정리하면 뭐의 can? 능력의 can이죠. 능력의 can. 뭐뭐 할 수 있겠다. 나는 stop 할 수 있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 얘는 둘 중 뭐예요? 오케이, 동명사죠, 동명사. 그래서 내가 뭐 할 수 있다? 그만 할 수 있겠다. 뭐 하는 것을? 종이컵 사용하는 것을. 그러면 stop은 누구처럼? stop은. 자, 그럼 바꿔서 to use 돼, 안 돼? 돼요. 안 되죠. 여기 to use가 들어가면, 뭐뭐 하기 위하여 가던 길을 멈출 수 있다는 뜻이 된다 했죠. 그러면 stop은 누구처럼? 뜻이 달라지는 게 목적어가 아니라 했습니다. 여기 뒤에 오는 to는 자 내가 둘 다 되는 건 둘 다 what에 대한 대답일 때라고 또 얘기해. stop 뒤에 to는 뭐에 대한 대답이라서 why에 대한 대답, 뭐뭐 하기 위하여 가던 길을 멈추다라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 use의 형태 조심하세요. I can just stop to use 하면 절대로 안 돼. 뭐뭐 하는 것을 그만할 수 있다. 사용을 그만할 수 있다야. 사용 종이컵을 쓰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출 수 있다가 아니야. 네? I can just stop it이야. 종이컵 사용하는 것을 그만할 수 있다. 그 말은 얘는 enjoy 종족이라고 목적으로서 enjoy처럼 doing만을 what에 대한 대답 what can you just stop using paper cups 하는 것. 됐습니까? 형태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to use 같은 거 오면 안 돼. forget 뒤에 to do 오죠? 네. 그쵸. remember 뒤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stop 뒤에는 뭐뭐 하는 것을 뭐... 자, 내가 얘기한 건 stop 뒤에 to do가 못 온다가 아니야. stop 뒤에 to do가 오면 그거는 why에 대한 대답이고 stop의 뜻이 그만두다가 아니고 뭐 가던 길을 멈추다라는 뜻이라고 했어. 여기서는 그만두다야. 종이컵 사용을 그만두다. Okay. Yes, you can also just use one paper towel. 뭐뭐 하기 위하여죠. 뭔가 여기는 물 넣을 수 있다. 이번에는 in order to죠. In order to dry your hands up. 그래서 너는 또한 한 장의 종이 타월만을 쓸 수가 있어. 네 손을 말리기 위해서. 뭐 dry off 이어 동사니까 dry off your hands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that's impossible. 뜻은 그것은 불가능해 라는 얘기인데 얘는 뭐 대신 왔습니까? 뭐가 불가능하단 얘기야? 손을 말리기 위하여 오직 한 장의 종이 페이퍼 타월을 쓰는 것은 불가능해니까 뭐 대신 왔다? Using just one paper towel to dry my hands off 대신 왔죠. 이 세상에 대신 없으면 어쩔 뻔했어요, 여러분들. 됐습니까? 어쩔 뻔했어. Using just one paper to dry my hands off is impossible 할 뻔했다고요. 주어가 너무 길죠. 그럼 또 다른 방법은 어쩔 뻔했어. It's impossible that I use just one paper towel to dry my hands off 할 뻔했어요. 그래서 대신 뭐 해봤다? 손을 말리기 위해서 오직 한 장의 페이퍼 타월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 I need at least two or three paper towels. Just to shake. 뭐 하기? 충고하기죠. 그래서 you should로 써도 되겠죠. You should shake your hands before you use a paper towel. Why don't you shake? 되죠? 그때는 물음표로 끝나고요. How about이면 shaking 되는 거 알죠? How about shaking your hands before you use a paper towel? 됐습니까? 충고하기. Then은 또 뭐 대신 왔어? 그렇다면 대신 왔죠? 그렇다면 if so 대신 왔죠? 풀면 만약 네가 뭐 한다면 if you shake your hands before you use a paper towel 할 뻔했죠. 하마터면 만약 네가 paper towel 쓰기 전에 네 손을 뭐 한다면 shake 한다면 one paper towel 생략됐죠. One paper towel will be more than enough. 한 장이면 충분하고도 남을 거야. One paper towel will be more than enough. Just shake your hands before you use a paper towel. If you shake your hands before you use a paper towel, one paper towel will be more than enough. 생략된 것까지 다 넣으니까 문장이 무척 길어지죠. 그래서 제이든이 아, oh, that's a good idea. 좋은 생각이구나. 대신 뭐 대신 왔다? 무엇이 좋은 생각이다? Shaking my hands before I use a paper towel 대신 왔죠. Paper towel 사용하기 전에 내 손 흔드는 것은 좋은 생각이구나. I will try that next time. 내가 다음번에 노력하겠다야. 시험 삼아 해보겠다야. 그렇다면 try 대신 대신 뭐 대신 왔다? I will try to shake야, shaking이야. I will try shaking my hands before I use a paper towel. 그니까 계속해서 같은 것들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게 이거 가지고 쉬운 문제 낼 만해요. 지금 계속 몇 번째 나오는지 모르겠어. 대시 됐습니까? 이 대시 가르치는 걸 써세요. 그것 이렇게 쓰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이 대시 가르치는 것을 우리말로 풀어서 쓰세요. 우리말로 해석 쓰면 되는 거죠.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내가 뭐 페이퍼 타월 사용하기 전에 손을 흔드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사용하기 전에 손 흔드는 것을 한번 해보겠다. 오케이. 그래서 don't forget to 뭐 let me remind you 뭐 이런 것도 있죠. Let me shake your hands 최소한 10번이죠. 10시간 아니고요. 아유 다 못 끝냈어. 끝냈어야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숙제해야 될 사람 누군데? 제이든인데. 숙제 내용은 무슨 과목 숙제였고 과학 숙제였고 해야 될 내용은 나무를 세이브할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데 제이든은 모르고 있었는데 유리는 쉽다 그러고 얘가 제시하는 방법은 뭐 하면 된다? 종이를 덜 쓰면 된다. 나무를 구하려면 종이를 덜 쓰면 된다. 그럼 종이를 덜 쓰는 방법으로서 제일 먼저 제이든이 먼저 뭔가를 떠올리죠. 그래서 뭐 해야 되겠다? 앞으로 종이컵을 덜 써야 되겠다. 됐습니까? 근데 그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유리가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있죠. 뭐, 종이 타월도 덜 쓰면 돼. 한 장이면 충분하고도 덜 써야 돼. 한 장이면 충분해. 그랬더니 제이든이 안 돼. 난 두 장 세 장 필요하던 걸 이러지. 그랬더니 유리가 다음번에는 뭐 해라? 손 좀 털고 닦아라. 물기를 좀 털어낸 다음에 해라. 됐습니까? 그랬더니 좋은 생각이고 다음번에 해볼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들은 이제 숙제로서 유리가 써갈, 제이든이 써갈 건 뭐? 몇 가지를 쓰겠어? 두 가지를 쓰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하고 뭐 하겠다? 종이컵을 덜 쓰고, 그 다음에 페이퍼 타월을 쓰기 전에 꼭 손을 털고 나서, 몇 번 이상 털고 나서? 열 번 이상 털고 나서 하겠습니다. 라고 숙제를 해서 가겠지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